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연기상 홍평국전 황순미님 축하드립니다. 황순미님은 연극 홍평국전에서 주인공 평국역을 맡아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표현으로 성별의 경계를 넘어선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황순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연극 홍평국전에서 홍평국을 연기했습니다. 저희 홍평국전이라는 연극은 조선시대 여자 영웅 소설을 여성 영웅 소설을 재창작한 작품이고요. 영웅을 완벽한 사람이기보다는 늘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지만 또 욕망도 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지만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것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재창작했습니다. 일단 같이 작품을 만든 창작자분들의 이름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재창작 연출해준 설유진 연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보은, 최정현, 라소영, 신윤지, 송하늘 배우님, 그리고 박진아, 이시은, 목소, 신승열, 신동선, 하영미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좋은 날,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이렇게 다시 꿈꾸던 봄이 왔는데요.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난다는 것이 가장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도 공연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관객분들과 동료분들과 또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고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무대에 서고 싶고요.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창밖에서 내리쬐는 햇빛 그 안에서 같이 존재했던 그 눈빛과 호흡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끝나고 사라졌지만 제 마음에 아주 작고 강렬하게 늘 빛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끔씩 빛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감사한 분, 제가 연극하고 싶고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꿀 때부터 제가 첫 발을 디디고 계속 활동을 하고 또 지금도 저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극단 인혁의 이기도 연출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분들 저보다 제가 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네, 쓴소리도 해주시고 하시는 저희 가족분들께 부모님, 언니 가족 또 저희 통틀어서 12명의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네.
많은 곳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